악역의 끝판왕입니다. 진서연 씨. 영화 독전에서 역대급 빌런으로 정말 강인한 활약을 하셨었는데 악역 연기의 비법이 혹시 있나요? 악당들은 자기가 악당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. 야, 진짜 비법이다. 그래, 그거다. 저는 독전할 때는 제가 되게 최대 규모의 마약을 파는 그 중국 쪽에 있는 네.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역할을 어떻게 진짜처럼 할까 마약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. 그러면 마약한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 주변을 찾거든요 배우들은 네다섯 살짜리 아이들 노는 거 보시면 약간 눈 뒤집혀가지고 땀 범벅 맞아 땀 흘리면서 완전 하이 텐션에 지치지 않고 그 맞아. 에너지가 그냥 쭉 가요. 맞아. 지치질 않아. 그래서 저는 시안을 뭘 찾았냐면 4살, 5살 정도 되는 아이들 노는 거. 그랬어요. 그래서 촬영할 때 그 준열 씨랑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찍는 장면이 있었거든요.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. 아이니까. 아이가 노는 상황인 거예요. 저 제 입장에는. 계속 놀았어요. 막 하이 텐션 돼서 노는데 류준열 씨가 너무 무섭다고. 보지 말, 저 안 보시면 안 돼요. 그런 것들. 와, 그래서 속성이 너무 다르다. 머리도 제가 극 중에 독전할 때 머리도 계속 흠뻑 젖어 있고. 네. 왜냐면 계속 하이텐션이니까. 뭐 어떻게 다 부셔버릴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. 그게 아이들의 그걸 좀 보면. 그러니까 저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. 그것도 참고하시겠는데요?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냐고. 그렇지. 그걸 단속하느라. 근처에 계시니까. 그럼, 부모 진짜 계시. 레퍼런스로 된 아이들이. 지인의 아이들이었나요? 그러니까 뭐 외국 그러니까 뭐지, 뭐 인스타그램에 외국 아이들도 있고 뭐 한국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놀이 노는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봤죠. 걔네들은 모르겠지 자기가 참고가 되고 모르겠지? 즐겁게 놀았는데 맛있었어. 오디션도 단단히 준비를 해갔다고요? 그때 제가 계속 뭐가 잘 안 돼가지고 회사도 없고 뭐 일도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하고 한국 뜨자 이거였거든요. 그리고 연기 다시는 하지 말자 이 마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그 캐릭터처럼 하고 갔어요. 비주얼을 그냥 딱 붙는 아예 네, 가슴골 보이는 원피스에 그리고 머리도 막 이렇게 바디로션으로 다 적셔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할 때 꼈던 그 귀걸이를 제 거거든요. 네. 그걸 하고 갔어요.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했어요. 감독님, 제작자분, 뭐 PD분 있었는데 그 약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. 달라. 그 신체 반응도 다르고 어떤 약을 쓰신 거냐. 그거에 따라서 내가 연기를 다르게 해야 돼서. 디테일하게? 그랬더니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와. 소름 끼쳐 하시더라고요. 와, 멋있다. 그냥 악역이 탄생하는 게 아니네.